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김사과 씨의 시한 수를 알아봅니다. 묘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묘쟁이란 말은 묘를 가지고 다투는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흔히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한 맺힌 한 세상을 호탕하게 웃으며 살아간 김립 김사과의 삶을 그의 시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전에 오던 이 어른의 작품을 집대성하여 나는 책으로도 발간하였는데, 여기서는 직접 강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김사과 씨 어느 마을에 갔더니 세도가 당당한 어느 사대부 집에서 딸이 죽자 딸의 묘를 남의 집 가족묘 사이에 썼습니다. 그곳이 명당이라고 세도를 믿고 막 밀어붙인 것입니다. 불의를 못 보는 김사갓은 그 꼴을 보고 풍자하여 시를 지었습니다. 죽은 딸을 남의 집 할아버지의 소실로 시집 보낼 것인지, 혹은 그집 아버지한테 소실로 시집 보내는 것인지, 혹은 둘 다한테 시집을 보내는 것인지, 세도집을 욕하는 글을 써서 세도집 대문에 붙여놓고 훨훨 김사과 씨는 떠나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묘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많이 다툼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면 시를 한번 보기로 합니다. 읽어봅니다. 이 사대부 이 사대지여, 와어 조부지간이라. 부어 조호, 부어 부호라. 저 발음이 참 읽기가 안 되네, 한문이요.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이는 뭐뭐로서 써 있자입니다. 써 사대부지여, 사대부집 여자로서 이런 겁니다. 요 갈짓자는 어조사고요. 사대부집 여자로서, 사대부집 딸로서, 와어 조부지간, 와는 두루누울 와자입니다. 어도 이거는 어조사입니다. 조는 할아버지고 부는 아버지입니다. 간은 사위가 자입니다. 그래서 사대부집 여자로서 조부와 아버지 사이에 누우스니 그런 뜻입니다. 부어 조호라, 할아버지한테 붙을 것인가? 요거는 붙을 부자입니다. 할아버지한테 붙을 것인가? 요거는 음운 어조사고요. 부어 부호라, 애비한테 붙을 것인가? 이런 욕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딸이. 그래서 김사과 씨는 이렇게 욕실을 지어가지고 사대부집 대문에 붙여놓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사대부집 딸로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누웠으니 할아버지한테 붙을 것일까? 아버지한테 붙을 것일까? 그 아주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여자가 그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둘한테 몸을 허락하면 그런 욕이 어디 있을 수 없는데, 옛날에는 그 양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김사과 씨가 이와 같이 아주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써가지고 그집 대문 앞에 붙여놓고 헐헐 떠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사과 씨의 묘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